저희는 부분 좀 검사하러 왔어요. 여기 화장실 있거든요. 네, 나 찍고 싶은데 오빠가 루트 안 해? 안 돼! 나 저거 찍고 싶다고! 날매 다시 집에 들어오고 너는 놓고 다니잖아! 자기가 왜 다시 들어와? 고등학생때도 5시에 집에 안 들어왔어. 사실 혼자서 이번에 가는 거지 그렇지? 잠깐 너 지령 받으러 가냐?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어? 두 번째 오른쪽 아니야, 난 자기 팬이야. 니오 연천구 도착. 크로스 연천단. 가져야 한다는 오빠. 응? 쏭! 너를 위한 버섯. 쏭! 쏭 버섯. 통일의 빠라깽. 나가도 돼? 진짜 내가 동네 찍고 있는 그 해바라기가 아니네. 엄청 크고 너무 징그럽고 너무 무서운데? 그럼 이게 뭐야? 내일 다시해요. 돈도 안 되는 거 키우시네요. 작가님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겠어. 작가? 작가 어딨어? 저 작가님들이 너무 다 작가야? 와 이쁘다.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. 나? 군남면. 오. 마치 맞아? 마치 맞아. 망한 거 같네. 맛있대. 물 달아주세요. 너무 귀엽다. 여기 탱이잖아. 물냉면 꽃배기입니다. 물막국수. 오, 면치기. 와. 맛있어? 맛집이네. 네? 처음에 이렇게 가게 모습 나의 그 선입견에 너무 맛있어? 응. 이거 최고였죠. 최고 짱이야 진짜. 어떠한 선입견도 가지지 않겠습니다. 저는 외관과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맛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. 또 나왔네 오버더레이고. 와 진짜 맛있어. 신나. TV라고 했던 데 중에 이렇게 허름하고 나도 그렇게 사람 없고 한 명도 없었어. 한 명도 사람이야. 사람이 없는 건 처음 봤어. 진짜 사람이 이렇게 우리밖에 없는데. 허름하긴 해. 옛날에 그 제주도 갈치집이 더 허름했는데 깔끔하고 뭔가 조미료 안 쓴 맛? 그치? 그 심지어 나는 자극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데도 되게 잘 먹었어. 겨울 아니야? 농현배 도착. 있잖아. 이거 근데 어? 내가 끌려가는 거 아니야? 이 정도 수준이면? 어? 오빠 맨투맨 사러 왔어요. 딥파이브. 오빠 맨투맨 예쁜 거 사고 지금 어디 가나요? 딸기 모찌 사러 가는 중. 모찌 모찌. 매카롱은? 멈춰! 혹시 크런치 크림치즈인가? 이게? 진짜 오빠야. 진짜로? 어. 진짜로? 어. 옥수수 안 시켰어? 어. 아, 습관이. 미안해. 솔직하게 말해, 용서해줄 거야. 응? 솔직하게 말하네. 응.
좀 도전하기 싫어서 새로운 맛에 저기 뭐 궁금하지도 않은데 저 뭔지 가보라고 한 거야. 하필이면 검정색 통닭이 있었어. 그래서 검정색 통닭은 어떻게 칠했나? 왜 검정색이 됐나? 이게 오빠 궁금한 건 줄 알았지. 통만당 찐이네. 두 개 사는데 하나 준다는 거. 이번엔 딸기가 너무 쓰시고 작아요. 맛이 없네. 남자들의 모드는 파주 남양주 쪽에 왜 이렇게 카페가 땅덩어리도 좋은데 카페만 생기는지 다본 카페보다 늘어나는 카페가 더 많은 건지. 저 돌리려는 거지.